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루엘리아 또는 우창꽃이라고 불리는 이 꽃을 지금 두 개가 위치만 좀 다르게 같이 같은 날 꺾어온 건데, 일단 뿌리가 많이 난그 창가 쪽좀더 가까운 쪽에 있던 이것을 이식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갈이 같이 보이지만 얘는 그 물산목이라서 흑산목보단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상토로만 다시 한번 심는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표현하는 이식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좀 안정화되면 다시 그 펄라이트와 상토를 섞어서 그 물빠짐이 좋게 하는 흙으로 다시 분갈이를 그때는 조금 더큰 화분으로 옮기겠습니다. 한달한 시에 농가에서 가지 꺾어 가져온 건데, 단지 창가에 좀더 가까운 쪽, 15cm 정도 먼 쪽의 차이로 뿌리가 이렇게 다릅니다. 얘는 개수대로 셀수 있을 정도로 적은 거고, 얘는 많고. 그래서 지금 이 많은 거를 심으려 합니다. 이게 조금 흩어질까봐 가지 4개 잘라온 걸, 끄다가 괜히 부러질 것 같아서. 우와, 이 개를 분리하다가 뿌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시도해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 뿌리가 한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인데 양쪽 다네 개거든요. 왼쪽에 그 지금 루엘리아 꽃이 핀 우창꽃 꽃이 핀 것도 네 개고 얘도 네 개예요. 근데 마치 하나처럼 안 끊어지려고 그래요. 다시 한번 시도할게요. 좀 어거지로 좀덜 손상되게 하려고 했지만 네, 이렇게 네 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카메라를 들고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개였어요. 네, 이 녀석이 제일 튼튼하네요. 얘가 다 감싸고 있어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조금 부러졌지만 이제로 심어 볼게요. 그러면 이 상토에다가 얘를 일단, 얘는 꼭 하나씩 심어야 될것 같네. 상토에다 일단 심었다가 옮기려고 하는데, 그냥 정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얘 생각보다 튼튼해서. 괜찮을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물산목 하고 나서는 일단 이식하고, 그 다음에 정식 분갈이는 나중에 하거든요. 갈등 생기네. 좀더 갈등해 볼게요. 지금의 상황에서 볼수 있는 상황이니까 얘는 어디서 뿌리가 났나 한번 살펴봅시다. 보이시나요? 단면의 가장자리에서 났어요. 단면의 가장자리. 그리고 아무래도 이 상토에 비해서 이 루엘라이 아니 루엘리아 자꾸 헷갈리는데 루엘리아 꽃이 꽤 커서 네 개를 심기엔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얘보다 좀큰 이쪽이 괜찮겠죠? 정식 분갈이가 아니라 이식입니다. 저는 물산목 한 다음에 이렇게 이식하고 그리고 나서 정식을 합니다. 정식 분갈이를 하나, 둘, 셋, 넷. 스킨답서스는 아무도 안 가져갔지만 이 루엘리아는 찾아줘요 할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얘는 아직 아기 상태여서 드릴 수가 없어요. 얘가 좀잘 자라면 내년쯤에는 나눔을 하겠습니다.
사실 집에서 이고지고 가져왔어요. 상토도, 펄라이트도. 물론 여기 사도 되지만, 그러면 여기 너무 춥잖아요, 사무실인데. 행잉 화분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제가 산거 중에 걸로 옮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뭐 여러 번 시연해 봤으니까 아시겠죠? 물 샤워를 약하게 해서 이 위치를 잡아가면서 세번물 주는 거. 저는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물을 세번 줍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약하게 주워서 좀 잡아당기고 얘도 조금 잡아당기고 샤워기보다 물 주는 것이 더 세네요. 조금 잡아당기고 물은 집어넣고 제 위치를 이렇게 잡는 거죠. 농가에서 좀 우울하게 가져왔는데, 얘가 하루에 한두 통씩 계속 펴줘요. 그래서 고맙게도 감사하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두번더 물을 주고 끝입니다. 감사합니다.